따라 해도 반 이상 갑니다. 방값이 탐나네요. 제일 잘 산 거지 않을까 다들 아시죠? 또 많은 거를 깨닫고 갑니다. 진짜 싸게 잘 샀어. 아주 이템이죠. 진짜 싸게 주고 샀다. 말도 안 되는데? 뽕뽕한다. 잘 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다른 배경에 왔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제 친구 집인데요. 제 친구가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때 아주 이템들을 쇼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친구가 쇼핑한 이템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일단 남자 사람 친구고요. 그래서 남자 옷이랑 이제 액세서리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짜잔, 띠리리리리 구찌. 구찌 안경을 구입을 했는데요, 핫한 안경이죠. 지드래곤 씨가 피스 마이너스 원 제가 리뷰한 그 신발 있잖아요, 그거 막 아트워크 요리조리 할 때 그때 이제 쓰고 있던 바로 그 안경을 제 친구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찌 한국 매장에서 한 515,000원 뭐 그 정도 하는데, 센스라는 사이트에서 400,000원 정도에 구입을 한 구찌 안경입니다.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띠리리리리. 어머 어머, 너무 이쁘죠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띵! 좀 있어 보이나요? 안경 테가 보시면요, 쉐입이 신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띡띡띡띡띡. 그리고 테가 굉장히 얇아갖고 안경이 가벼워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아 깜빡했다 하면서 제가 집에 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도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이렇게 벨벳 케이스인데, 제가 갖고 있는 구찌 안경은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파란색을 받았네요. 지드래곤이 쓰기 전부터 사려고 접쳐놨던 건데. 제 친구가 방금 이 말 하네요. 실은 자기는 지드래곤 씨가 사기 전부터 미리 점쳐놨던 안경이다. 내가 더 먼저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친구가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 친구의 안목은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좀 이탄 아이템들이 나오면 또 어디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보고 되게 잘 사요. 이 친구만 따라 해도 반 이상 갑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란, 요거는 JW 앤더슨 건데, 원래는 이 정가가 한 30만원대 정도고 친구는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요게 30만원 10만원이라니 저로서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친구의 안목이니까 또 나름 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입을 했겠죠. 쭉 펼쳐보면 이렇게 JW 앤더슨 상표가 붙어있고, 어떻게 착용을 하냐면요, 이제 착용을 해봐도 될까요? 이제 맨투맨이랑 후드티 요런 데다가 이렇게 레이어 해서 착용을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해갖고 콜라티를 입은 것처럼 넥 워머입니다.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요게 그 JW 앤더슨의 아이덴티티. 딱 목에 착용했을 때 너무 까칠까칠하고 하면 이제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목 부분이니까. 근데 되게 부드럽고 괜찮네요. 겨울에 딱 이거 착용하고 다니면 이템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검정 색깔 옷에다가 입으면 더 찰떡일 것 같고, 여기 짚어 있는 부분이 또 이렇게 흰색이라서 지금 입은 옷에도 잘 어울리네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라라라란. 여러분 뒤에 딱 여기 땀땀땀땀 요거 보면 딱 아시죠? 요즘 아주 핫한 마르지엘라 가방을 또 친구가 구입을 했습니다. 팟패치에서 구입을 했는데 원래 정가가 한 140 정도 하는데 무려 반값인 7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친구가 말하기로는 팟패치에서 지금도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진짜 하나 탐나네요. 요거 혹시 흰색도 있나요? 아, 흰색 없어요. 아쉽다. 만약 흰색 있으면 내가 이거 샀을 텐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샀던 그 가방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나중에 하울 할 거야. 진짜 예쁘네요. 힙색으로 매는 것 같은데 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 자체가 좀, 아 나 마르지엘라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아 어디선가 은근히 그 풍겨오는 그거 아니? 나 마르지엘라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뒤에 요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딱 뒤에 있어갖고 가방 딱 벗었을 때만, 이렇게 딱 놨을 때만, 어? 제 가방 그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왜 이렇게 웃어? 그런 가방입니다. 가죽은 또 소가죽이라고 합니다. 열어볼게요. 아주 따끈따끈한 가방이에요. 안에 이것도 안 빼놨어요. 가방 안쪽에 보시면 01234678 해갖고 이렇게 쭉 숫자가 적혀있고, 그리고 여기 11 숫자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숫자 몇 번은 뭐 여성복, 뭐 숫자 몇 번은 뭐 무슨 액세서리, 숫자 몇 번은 뭐 남성의 뭐 어쩌고 막 약간 이렇게 좀 그런 표시를 해두는 거라고 하네요. 요즘에 제가 좀 탐내는 마르지엘라 가방이 있는데, 아 또 이거 보니까 또 그거 사고 싶네요. 근데 예쁘긴 예쁘다. 앞에를 열어보면 오 뭔가 보증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주머니가, 큰 주머니가 있어요.
정말 새거 티 풀풀 나네요. 가방 내부에 보시면 외종 마르질라 뭐 이렇게 적혀 있고 숫자에 뭐 11번 해갖고 동그라미가 적혀져 있는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안녕 나 마르질라야. 그리고 어머 또 뒤에 면을 딱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피스 마이너스 집게를 이렇게 꽂아놨네요. 요거 집게 두 개 들어있는 게 정가가 이제 35,000원 정도인데 이 또 집게를 여기다가 이렇게 멋있게 또 꽂아놨네요. 여기다가 왜 이렇게 꽂아놨냐면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트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친구가 짧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보여드리면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니까 친구가 여기다가 요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센스 넘치지 않나요? 이 부분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갖고 싶다. 집게도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적혀있고 뒷면에 보시면 로고가 있는데 프라그먼트라는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한 그런 집게래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짠.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바로 요 조끼인데요. 마르질라 조끼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요런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88만원인데 50% 세일을 해갖고 44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팟패치에서. 요거는 지금 아마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 주위에 남자분들 중에서 패션이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은 요 니트를 아주 가끔씩 입고 다니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 친구도 또 구입을 했네요. 넥 라인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막 찢어진 듯한 이런 느낌? 빨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해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또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뜯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이 들어가서 약간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갖고 싶네요. 신기한 점이 뭐냐면 옆에 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펼쳐보면 그냥 이렇게 일자예요. 이거 뭐 목도리로 해도 되겠는데? 뒷면에 보시면 나 마르질라 소근소근 외치는 땀땀땀땀이 이렇게 있고 안에도 보시면 여기도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가방은 11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여기는 10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번이 남성복이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고 11번이 좀 액세서리류?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택도 아직 안 뗀 따끈따끈한 제품이네요. 이것도 착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셔츠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어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괜찮다 이거. 어머 괜찮죠 여러분. 보시면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부해 보인다 싶으면 아까 그 집게 같은 거? 그런 걸로 여기 잡아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쁜데요? 뒷모습도 자 뒷모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말하기로는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내리냐 뒤로 또 얼마나 이렇게 땡기냐에 따라서 타일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말해주는데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 그럼 이렇게 옆으로도 착용할 수 있어? 요건 좀 이쁘다. 잘 샀다 잘 샀어. 맨 밑에 보시면 요렇게 실밥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게 또 포인트라고 하네요. 요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말하기로는 올해 산 것 중에서 제일 잘 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블랙 색상도 있는데 블랙도 갖고 싶다고 하네요.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실은 이렇게 박스를 여는 건데 친구 해외 직구로 사왔고 박스가 다 너덜너덜 떨어져서 왔어요. 마틴로즈 신발인데요. 런던 브랜드인데 굉장히 요즘에 핫한 언니 브랜드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 언니가 요즘에 얼마나 핫하냐면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데뷔라고 하는 게 웃기다.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발렌시아가. 그 발렌시아가 남성복 할 때 요 마틴로즈 씨한테 자문을 구하는 네, 그 정도로 약간 요즘에 되게 핫한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마틴로즈고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도 마틴로즈예요. 지금 제가 산? 아니 내가 샀네. 제 친구가 산 신발은요. 로퍼 형식의 구두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뒤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렇고 이런 걸 이렇게 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로퍼 뮬? 여기 브랜드가 또 레트로한 그런 감성을 또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도 약간 네모네모 하잖아요. 앞에 체인이 달린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 남자분들 중에서 그거 신는 분들을 네, 몇 분 봤어요. 요거는 제 친구가 산 걸로 처음 봤는데 마틴로즈랑 센스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무조건 센스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제 친구가 마지막 남은 딱 한쪽을 구입을 해서 이제는 영원히 영영 살 수 없는 살려면 이제 개인 매물로 사야 되는 그런 레어템을 또 쇼핑을 했습니다. 안쪽에 보면 여기가 밴딩으로 돼 있어요. 걸으면 이런 게 발등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서 되게 안쪽까지 되게 섬세한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정가가 65만원인데 제 친구가 마지막 남은 한쪽을 30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완전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그쵸? 근데 이게 요 박스 있잖아요. 요게 훼손이 돼갖고 센스 측에서 조금 더 할인을 해줬대요. 얼마나 할인해줬어요? 3만원? 네, 3만원 정도? 더 할인을 해서 이렇게
그럼 20 얼마에 산 거야? 대박이다. 와, 20 얼마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싸게 잘 샀다 이거. 와, 오른쪽이랑 왼쪽이 달라요. 여기는 마틴 로즈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스퀘어토 형식의 로퍼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유행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마틴 로즈 브랜드라고 하네요. 흔하지가 않아서 갖고 있어도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악어 같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바로 제 친구가 또 좋아하는 아크네. 그 염색하는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비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친구예요. 그 롤 좋아하는 친구. 이거 소라기 아니야 이거는? 비니 전 가운데 이렇게 아크네 이게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비니가 이렇게 보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비니가 두 번 접힌 거예요. 풀면 엄청 길어져요. 제 팔 길이만 해져요. 이렇게 한번 써봐도 되나요? 이렇게 쓰니까 이거 마치 심슨? 와, 이렇게 쓰니까 엄청 기네요. 아니 이거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더 웃긴 거 같아. 네이비야. 아, 네이비야? 여기 화면에 보면 거의 검정색으로 보여. 색깔이 검어갖고 더 무슨 머리 같아 이거. 꼴뚜기 같다.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이 비닐을 다 피면 이렇게 되게 길고요. 한 번만 접으면 네, 요 정도 길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기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접으면 이제 돌아왔어. 깜찍이 비닐로 이렇게 두 번에서 접혀져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두꺼운 게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친구가. 난 또 유행을 몰랐어. 나는 또 많은 거를 깨닫고 갑니다. 약간 뒤로 약간 요런 식으로. 오,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요것도 되게 옛날 스타일이네. 되게 레트로한 그런 감성이네. 옛날에 막 H.O.T 뭔지 알아?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썼잖아. 요 비닐 21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요것도 이제 아크네 머플러인데요, 요즘 아주 이템이죠.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아크네 머플러. 요거는 제가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제품인데 지금 처음 봤어요 지금. 오, 이게 울 100% 얼마였지? 27만원이었나? 산 너가 몰라, 그냥 카드 긁고 그냥 나왔어. 찾아봐야겠다. 요게 아크네 공홈에서는 24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매장 가서 샀더니 27만원이더라고요. 3만원 더 비싸게 샀습니다. 제가 왜 매장 가서 샀냐면, 공홈에서 사면 배송기간이 2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선물은 늦게 주는 것보다 일찍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매장 가서 2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크네 포인트, 요 쇼핑백 아니겠습니까? 요 쇼핑백도 굉장히 이탄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핑크색이랑 살구색이랑 섞인 요거, 나는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쇼핑백. 그치? 어떤 룩에 이거 하나 들어도 쇼핑백이지만 되게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쇼핑백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버사이즈의 머플러예요. 너비가 70cm고 길이가 2m나 되는, 제 키보다 긴 머플러입니다. 이렇게 또 착용을 해보니까 색다르네. 요거 로고가 보이게 해줘야 되는 게 또 멋이거든요. 그쵸? 다시. 제가 방금 목도리를 매니까 친구가 그렇게 매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해서 이렇게 친구가 매준 건데요. 바로 이게 그 아크네 이제 홈페이지 가면 모델샷 있잖아요. 그 모델샷에서 이렇게 목도리를 매고 있다고 하네요. 제 친구가 아주 감각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어떻게 매는지 좀 알려줄래? 이렇게 매니까 훨씬 이쁘네요. 내가 아까 그냥 두른 것보다 훨씬 예뻐. 나는 이렇게 두르는 것밖에 할 줄 몰라갖고 뭐 이런 거 좀 배워가야겠다. 나 이 목도리도 예쁘지만 이 매는 법이 너무 예쁘다. 근데 그거는 이 목도리만 이렇게 매야 할 뿐이야. 다른 목도리 안 돼. 이건 두껍고 넓고 기니까 이렇게 맬 수 있는 거. 제 친구가 말하기로는 이렇게 매는 거는 이 목도리만 이렇게 매야지 이쁜 거라고, 이거는 두껍고 넓고 길어서 이렇게 매도 이쁜 거지 다른 목도리는 이렇게 매면 이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알려줘. 이거 진짜 이쁜데? 물이라서 되게 따뜻하네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넓이가 넓고 길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춥거나 할 때 약간 담요 형식으로 둘러도 난 될 것 같아. 요즘 또 핫한 카페들 가면 앞에 장작 같은 거 피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이거 숄로 이렇게 해도 이쁜데? 초코 같은 걸 딱 들고 그런 감성? 잘 샀네. 다른 목도리도 있어? 지금 제 친구가 이거는 갖고 있던 목도리인데 이건 입생로랑 거? 너 진짜 비싼 거만 사는구나. 진짜 싸게 좀 샀어요. 얼마 주고 샀는데요? 이게 뉴욕에 아울렛에 가면은 네, 장당 거의 3만 원이면 사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한 20장 사와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다 선물해줬었어요. 뉴욕 아울렛에서 구입을 했는데 한 장에 3만원에 구입을 해갖고 한 20장 정도 사서 지인들한테 나눠줬다고 하네요. 나도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업어가죠. 와, 이거 진짜 싸게 주고 샀다. 말도 안 되는데? 색깔별로 다 사가지고. 아, 색깔별로 다 있어요? 저 하나만.
여기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고요. 이걸로 한번 똑같이 매보자. 이건 이제 기본의 그런 목도리인데 이걸로 아까 똑같이 한번 매볼게요. 이제 이건 입생로랑 목도리를 아까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묶어줘 봤는데요. 어떤가요? 나는 근데 이것도 이쁜 것 같아. 난 이것도 이뻐. 이거는 약간 기본 느낌의 목도리잖아요. 나는 근데 이것도 이쁜데? 내 손이 필요한 거야. 너 손을 똑대 가야겠다. 친구가 아주 목도리를 잘 매네요. 뭘 매도 다 이쁜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다 이쁜 걸로? 근데 아까보다는 좀 풍성함이 없기는 하다. 그래도 이뻐. 이것도 막 그렇게 너무 짧고 얇고 그런 재질은 아니라서 나쁘지 않아. 이것도 괜찮아. 갑자기 나 목도리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다. 자, 마지막 제품.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짜잔. 로에베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300만원. 여기 붙어있는 키링이 60만원. 진짜 이번에 돈 얼마 썼는지 이따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봐야겠어. 돈 많이 벌어야겠다잉. 10, 100, 1000, 10만. 와,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이쁜 것 같아. 여성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시는 브랜드인데 이 로에베 디자이너가 바로 이거 JW 앤더슨 이 디자이너랑 같은 디자이너라고 해요. 조나단 앤더슨이라는 디자이너인데 이건 이제 자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영입을 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다고 하네요. 똑같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처가주이고요. 키링부터 보여드릴게요. 키링이 이제 매치스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랑 콜라보해서 만든 키링이라고 해요. 60만원짜리 키링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이뻐요. 이것도 서가중인가 보네. 이렇게 브랜드 로고. 이것도 런던 거구나. 이것도 뭐 런던하고 브랜드 로고 같은 게 새겨져 있습니다. 키링 뒷면에도 보시면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슬링백이라고 하는데 줄이 하나가 돼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매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앞면에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게 여기가 앞면인데 왼쪽 오른쪽 어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또 센스를 발휘한 게 뭐냐면 여기 줄을 오른쪽으로도 바꿔 낄 수가 있고 왼쪽으로도 바꿔 낄 수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 내가 어느 곳으로 매던 간에 뒷모습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뒤에 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함 역시 비싼 건 다른가? 이것도 한번 매볼게요. 이 친구가 키링도 사서 달았지만 너무 좀 클래식한 것 같아갖고 반다나 스카프를 이렇게 달아놨다고 하네요. 짜잔. 짠. 이쁜데? 오, 이런 모양의 가방입니다. 이거 이쁜데?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예쁘다. 뽐뿌 온다, 뽐뿌. 안에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약간 스웨이드 재질? 병원 다녀오셨나 봐요. 안에 약봉투가. 안쪽에는 스웨이드 재질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안주머니인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주머니인 것 같아요. 안에는 뭐 별 다른 그런 디테일은 없습니다. 이쁘네요. 네, 말이 필요 없네요.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 컬러가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친구가 개인 매물로 3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다 잘 샀네. 여기까지 이제 친구가 이번에 산 쇼핑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친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렴한 제품도 하나 보여달라 해갖고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는 보세 가방이고 25,000원 주고 친구가 구입을 한 건데 피스마이너스원 신발에 보면 제가 리뷰도 했지만 택이 스티커로 돼 있어요. 떼서 어디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떼갖고 붙이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에 있는 그 피스마이너스원 로고 요거를 이렇게 가위로 올려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고 뒤에도 보시면 붙여놨어요. 그래서 25,000원짜리 가방이지만 지금 딱 봤을 때 굉장히 잘 샀어요. 바느질도 꼼꼼하게 잘 돼 있고 가방이 되게 각져 있는데 여기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요즘에 또 그 남자분들 이런 미니백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약간 미니멀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미니백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이쁜 것 같아요. 제 친구 진짜 잘 샀네요. 안에 이렇게 25,000원 괜찮다. 진짜 이거 괜찮다. 자석도 이렇게 딱딱 붙어있고 스웨이드 같은 그런 재질의 가방입니다. 여기다가 딱 핸드폰, 반지갑, 립밤 요 정도 딱 들어가겠네요. 어머, 이게 또 자석이 좋아. 이렇게 딱 붙어. 너무 싼 그런 자석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맞춰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하니까 딱 붙네요.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괜찮네요. 이 내가 매도 이쁠 것 같은데? 더 짧아 예쁠 것 같아. 아, 더 짧아 예쁠 것 같아? 원래 거의 갈비뼈 쪽에 작용하는 거죠.
갈비뼈? 요 가방은 또 이렇게 짧게 매야지 이쁘다고 하네요. 이렇게 약간 갈비뼈 쪽에, 갈비뼈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짧게 매야지 이쁘다. 어, 진짜 짧은 게 이쁘다. 끈을 조금 더 짧게 해갖고 이렇게 매니까 진짜 더 깜찍하다. 이렇게 매니까 어, 이거 사고 싶은데? 실은 전에도 친구가 한 걸 보고 야 이거 이쁘다, 이거 흰색도 있냐? 했는데 흰색도 있다고.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던 그 가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패션을 좋아하는 제 남사친의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진짜 뽐뿌가 왔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가 사는 물건들의 가격대가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유행도 잘 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위주를 해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되팔았을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런 거를 또 이용을 해서 싸게 잘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해볼 거, 이번에 너가 쇼핑한 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정가부터 일단 계산해볼까? 50만, 5천만, 10만원. 선물 받은 거니까 목도리는 빼고 20, 30. 자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얼마일 것 같아? 알고 있네. 7, 800 나오지 않았을까 이러는데 768만원 768만원어치를 쇼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일가로 한번 계산해보자. 너가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 일단 무플로 빼고 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와 그래도 너 많이 샀는데? 친구가 이번에 실제로 지른 돈은 433만 5천원을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긴 많다. 430만원. 방금 친구가 말해줬는데 얘 이제 개인 매물로 사갖고 한 100만원 정도 싸게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되게 잘 알아 이 친구가. 무려 334만 5천원을 할인받아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야.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롱비니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봤어 여기 보여. 짜도 화면으로 보는 거 난 지금 4K로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도 궁금해요.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안녕.